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역시 최근에 콘텐츠 미디어 산업이 상당히 핫합니다. 주가가 조금 올라와서 단기적으로 약간의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다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콘텐츠 산업은 업종 계절성이 연말과 연초까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얼마나 큰 드라마를 출시할지는 각 회사별로 모두 다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콘텐츠 관련된 주가의 계절성은 존재합니다. 매년 말 대형 글로벌 OTT들이 기대작을 공개하는 행사를 열기 때문인데 넷플릭스의 투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의 디즈니 플러스 데이 그리고 콘텐츠 쇼케이스가 대표적인 데입니다. 11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디즈니 콘텐츠 쇼케이스 APEC 2022에서도 의미 있는 코멘트가 많았는데 디즈니 플러스의 APEC 신작 50편 중에 한국 작품이 13편으로 26%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들어온 지 만 1년이 됐고요. 다소 흥행 측면에서 잠잠하긴 하지만은 아마 대표 제작사들과 협업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입니다. 공식적으로 구작 방영이 아니라 신작이 동시 방영이라든지 만 명 이상의 오프라인 콘서트를 중국에서 연다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어야지 실질적인 우리가 한한령 해제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신작에 대한 컨택 및 기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조금 더 긴 호흡이 필요하고요. 전일 같은 경우도 아마 추가적인 위성 TV 쪽의 한국 드라마 방영 관련된 이슈가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약간 오늘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업종의 글로벌화 성과는 매우 순항할 것으로 확산합니다. 전반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콘텐츠 중앙 같은 대형사가 있을 건데 그런데 문제는 경기 둔화가 결국은 광고 침체로 이어지고 광고가 매긴 수익인 국내 방송사나 드라마 투자기나 편성 축소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 방송사들은 전반적인 캡티브 시장이 안정적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거꾸로 보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캡티브형 편성이 감소된다면 자체적인 IP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좀 더 눈에 띄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캡티브 리스크에서 자유로우면서 좋은 시놉시스로 인해서 국내 판매를 좀 더 넓혀갈 수 있는 실적을 성장시키는 종목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콘텐츠 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는데 관련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은 A스토리입니다. A스토리는 비즈니스 모델이 자체 IP를 확보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캡티브향 관련된 상당히 안정적인 캐시카우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거꾸로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상한 변호사 우용우라든지 빅마우스 등의 방영을 마쳤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6의 날, 모래도 꽃은 핀다, 영나이쇼, 무당 등 한 5개에서 6개 정도의 드라마가 제작에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무엇보다 웹툰 원작에 기반한 박재범 작가의 무당의 경우에는 해당 제작비가 30억 넘는 초대형 텐트폴 SF 하드코어 액션 드라마인데요. 시즌제로 제작이 예상됨에 따라 상호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상한 변호사 우용우 같은 경우는 굿즈 등을 판매하고 있고요. 앞으로 나아가서 게임이나 웹툰 그리고 뮤지컬, 미디어 커머스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 관련된 판권 판매 등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뮤지컬 같은 경우는 원작 드라마 중에 3개의 에피소드를 각각 무대화하면서 3개의 작품으로 제작될 예정으로 2024년 초연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이 가능합니다. 또한 게임 부분에서는 액션 스퀘어에서 K-좀비 신드롬의 주역인 킹덤 IP를 활용하면서 킹덤 왕가 IP를 제작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년에 출시되면서 흥행을 한다면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도 6개 방영 편수 고려한다면 최소 영업이익은 200억 이상으로 PER 밸류에이션 14배 정도 불과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실적과 저평가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 A스토리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제작 편수 증가로 실적이 대폭 기대된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